내 질문을 할 거예요. 한 살 동생이라면서. 한 달 동생이시니까. 어떻게 누나한테. 아니 나는 이게 영상을 나도 많이 찍었어. 많이 찍고 이제 사람들 보는데 거의 레전드급인 것 같아. 본인. 진짜. 아니야 나는 레전드의 아니야. 일단 나는 지금 아까 얘기 듣다가 뭐가 열받았냐면 일단 뭐 장애인 뭐 인권 이런 것도 뭐 포함돼 있지만 그거 일단 둘째 치고. 아니 난 여자가 맷집이 세다는 거에 난 졸라 열받았어. 솔직히 여자가 왜 맷집이 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 맷집 세다고 생각해요? 여잔데? 제 말실수.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내 말실수. 그럴 때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그거는. 경찰 신고해요 맞으면. 동생이라며.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이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내가 너무 열받아서 나 영상 찍다가 원래 이렇게 안 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어떡해. 동생아. 아니 맞은 거는 잘못된 거야. 때린 사람도 잘못됐지만 맞고 신고 안 하고 묵인한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인정해요. 네? 왜냐면 봐봐라 언니랑 만약에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또 만나 그러면 반복이야. 근데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든가 그게 맞지. 저 맷집이 세. 경찰에 신고를 한들 근데 있잖아 그게 뭐 접근금지 뭐 그런 거밖에는 안 될 거야. 그래서 크게 사실은 언니한테 도움이 될 건 없고 내가 보기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언니는 시설이나 단체에 들어가서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지금. 시설 들어가요 진짜. 그거 어떻게? 그걸 알아보고 해야지 지금. 가족들. 아니 그걸 안 알아본 건 아니고 그리고 아니 혹시 알아 이 방송 통해서 진짜 아니야. 아니 봐봐. 아니, 어차피 나... 연락처 나밖에 모른다니까. 나는 언니 연락처도 몰라. 지금은 나밖에 몰라. 나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나는 언니 연락처도 모르고 나는 오늘 구독자가 몇 명이 오는지도 몰라요. 난 얘기 안 해. 나는 몰라.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지금 언니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단 말이야. 언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치?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 도와준다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언니가 바르게 올바르게 잘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연인 거고 귀인이라도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했잖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회야.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에 언니 같은 사람이 하나만 있을까? 내가 보기 언니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을걸? 그럼. 근데 이걸 통해서 뭔가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하는 게 바뀌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 변화가 된다라면 언니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언니 같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나 그 생각을 했어. 부부 싸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항상. 아 그건 그치. 나도 그럼. 와이프랑 싸우고 막 싸우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은 장애가 없다며 아예. 난 그 이해 못하는 거야. 장애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때린다? 그건 미친 새끼야 그거는 솔직히. 욕해서 죄송한데 원래 욕을 안 하거든요 방송 중에 내가 욕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는. 왜냐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싸우지도 않고 갑자기 네가 마음에 안 들어 한 다음에 발로 차고 머리 때리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문제 눈... 있는 거야 진짜. 근데 그 눈이 풀릴 때까지 때린대. 그러니까 반대로 여자가 남자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치, 이때 그거는, 있긴 있는데 왜 맞지? 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여자한테? 이때 맞아주는 거겠지. 져주는 거고. 아니 맞는 남편들도 있고 막 있대. 근데 나는 그걸 본 적은 없지만 그것도 이해 못하는데 여자 때리는 건 난 솔직히 거의 이해 못해요 나는. 평상시에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자 때리는 거 아닌데. 아니 근데 봐봐 언니 아까 그랬지 어차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맞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며. 그리고 그건 그냥 미친 새끼야 그냥 내가 봤을 때. 아 다리 못 움직인다고 그걸 놔두고 거기서 졸라가 때려? 그니까 다리는 불편하지 내가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 더 때리지 하지 말라고 힘을 발악주면 언니만 더 힘드니까 그냥 내가 보기 가만히 시체처럼 누워있는 것 같아.
마주 아니야. 정규 빨리. 아니 나 그것도 그거 가장 또 맞았고 그다음에 본인 걱정을 했으면 좋겠어. 가족 걱정보다 본인 그냥. 맞아. 네. 왜냐면 본인이 되게 정말 당당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건 내가 지금 봐도 열심히 사시는구나 느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가족보다 지금 본인이 어떻게 더 나갈지, 결혼하고 애도 낳고 어떻게 할지 이 생각부터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래요. 아 그냥 동생으로서 봤을 때 그렇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지금 뭐 뭘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 타이밍이 지금 맞죠? 그러니까 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가족들 걱정보다 내가 한 푼이라 더 벌어서 집도 사셔야 되잖아. 사이 집도 만들어놔야 되고. 근데 그런 걱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동생 걱정, 뭐 엄마 걱정, 아빠 걱정. 당연히 걱정하는 건 맞죠. 왜 가족이기 때문에. 식구잖아요. 미운하고 오나? 네, 미운하고 오나 식구. 근데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죠. 아니야. 근데 따져보면 이제. 실제로 보면 그건 아닌데, 근데.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사람이니까 피도. 아니 나는 그냥 이 언니 자체가 심성이 고와서 그런 거 같아. 아니 근데 어떤 마음인지 난 알아. 피가 섞였으니까. 그래 나도 알아. 나도 뭔지는 알아.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좀 힘들고 뭐 이러면은 뭐 나도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은 적은 있지만 나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무시는 못해. 내 엄마고 내 아빠니까. 근데 언니를 보면은 무단견해에서 봐서는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을 보면은 신적인 걸로도 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진짜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 조상꽃을 하라고 했는데 돈이 없는. 아니 조상꽃 왜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누가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갔는데 조상꽃을 하라 그랬잖아. 근데 조상꽃을 하는 의미가 뭐야? 근데 그거는 두 군데를 갔었는데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간 건지 얘기하지. 아 어디 간 거는 소용이 없고 언니 봐봐. 봐봐 내 얘기 잘 들어. 조상꽃을 하는 의미가 뭐야? 조상꽃을 하든 제수꽃을 하든 무슨 꽃을 하든 있잖아. 어? 산 사람이 우선이야 첫 번째. 솔직히 진짜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산 사람이 우선이야. 점집에 와가지고 조상꽃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결국에는 말 좋게는 조상님 때우라고는 하지만 나 편안하자고 하는 거거든. 언니가 조상꽃을 해서 언니 인생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언니가 갑자기 없던 집이 생기냐 아니면은 뭐 월급이 올라가. 그래서 어? 그 선생님들께서도 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셨다가 이게 보니까 안 되겠다. 너가 변해야겠다. 너가 까까 얘기하잖아. 언니 그럼 언니네 집안에 그럼 조상불사 할머니 뚜렷하게 앉아 있어서 내려오는 이런 공주를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꽃은 얘기는 하지만 내가 근데 거기서 얘기 더 이상 안 했잖아. 네 맞아요. 해도 어차피 언니가 인생에 달라질 게 없어. 그러니까 그나마 양심 있는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다행인 거야. 어 있잖아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것도 다 좋아. 어 다 좋은데. 내가 뭐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지 내가 이런 정성을 들였을 때 나한테 뭐가 변화가 있는지 백날 귀신 밥 주면 뭐하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없으면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그래 방법이 없으니까. 언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알려요, 그래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알려요. 그러면 알리면 도와줄 사람 많아요. 많이 그런데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못 넘었어. 그 이거를 말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결론은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으로 해서 점을 보든지 뭐 하든지 결론은 너가 떠나서 너가 나와야 되고 너만 생각. 아니 무당집이 아니더라도 난 내가 그렇지, 얘기하는 그렇지, 거는 그렇지, 지금 근데 무당 뭐 점집에 가서 도와달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도움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 제가 그 가족들을 못 놓았다. 내가 내 잘못이 크지 않는 이제 나요 진짜로 놓으셔도 될 것 같아. 놓은 다음에 사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막 이제 다 성인이잖아 지금. 어린애 있어요? 없잖아요. 다 성인인데 자기 다 그런 자기가 찾는 거야. 하다못해 오늘 우리 집에 어린 남자가 점을 보러 왔다. 25살이야.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은 부잣집의 아들인데 걔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하나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했고 그 아이는 집이 풍요롭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기대질 않고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자립심이나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걔네 부모님이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내 엄마 아빠가 능력이 안 좋아서 내 동생을 거느리지 못해가지고 언니가 지금 동생을 지금 보살펴 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동생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 애기가 있잖아. 태어나가지고 막 걸을 때 넘어져도 엄마들이 걷게끔 하잖아. 근데 언니는 애기를 낳으면 맨날 안고 다니는 거야. 그럼 어떡해? 애기는 걷는 방법을 몰라. 평생 걷지를 못해. 딱 비유가 그거야. 내가 진짜 왜 그래?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제가 진짜 험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겪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나는 내 고생은 근데 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동생들이 더 까졌고 그러니까 언니 앞가림이나 잘해. 나 반말 한번 할게. 그건 네 생각이고. 아 진짜 이게 어? 웃을 일도 아니고 진짜 짜증나. 가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어. 방송 아니면 진짜 있잖아. 나는 언니가 대단해. 내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뭐였냐면 빚이었어. 내가 근데 나는 그때 19이었거든요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가 거의 20살 때 돌아가셨을 때니까 내가 뭘 알아 세상에 대해서 모르죠. 모르지. 나도 뺑이 쳤어. 나도 똑같아. 근데 내가 여기 위치까지 올라오고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가정을 이루고 그건 내가 한 거지 남이 도와준 적이 없어. 그치. 사장님도 자수성가했지.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사람들 도와주고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하셨죠. 나 무일푼이었어. 나는 몸땡이 하나로 시작한 거. 몸땡이 하나. 그러니까 볼 때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윤구님이랑. 그래서 맞아 나도 그랬는데. 근데 가장 큰 거는 지금 왜 다른지 알아요? 여기는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고 저는 우리 누나는 하나 있는데 내가 누나를 도와준 적이 없어. 왜? 누나도 누나대로 산 거고 남은 애들도 산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누나한테 도와줘. 예, 도와주지. 누나 애기 옷 사입혀 입고서 조카들 옷값 주고 내가 주지 누나한테 받은 적이 근데 또 그게 있다. 내가 도움을 받더라도 이 사람이 자리를 잡아놓은 사람이 나한테 도와줬을 때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 그치. 사실은. 근데 지금은 여기서 우리 누나였어. 우리 만약에 우리 누나였잖아. 그럼 돈 준대. 아 누나 써. 이게 정상적이야 동생이면. 왜 누나가 자리를 못 잡은 거 뻔히 아는데 거기 말로는 그러지. 말로는 아니 언니 동생 거짓말 되게 잘한다고 나오거든. 점으로 잘해요. 근데 여동생도 아니 그러니까 뭐 어찌됐던 간에 거짓말 되게 잘한다는데 그 말을 다 믿으세요? 아니 본인 걱정 좀 해요. 진짜 본인 속차 귀 닫고 살아. 속아야 내가 엿보지 말고 앞만 봐.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시설 같은데 내가 뭐 이거 댓글 들어와요. 그런 분다. 내가 알아봐 준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전화번호를 줄게. 그치. 왜냐면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게 언니가 거처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디 시설이나 단체나 왜냐면 지금 우리 왔다 암 걸리셨다며. 그치. 아니 근데 자궁경부암이 초기에서 3기로 됐다 다시 초기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수술 안 수술하셨어?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은 잘 보고 있어요. 그냥 경과 관찰만 하고 있어요. 상태는 너무 좋아서. 아니요, 저도 아니 아니 나도 암이 나도 그 암 걸렸었거든. 근데 나는 바로 했어 수술. 수술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터진 거지. 그래서 제 수술하는데 제가 그분 있잖아요. 그 정신병원에서 다니는 그분이 뇌전증 있지 않아요. 뇌전증이 뭐야? 있거든요. 있어요 뇌전증? 제가 뇌전증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돌아다녀 지금? 네 저는 약으로 조절이 뇌전증이 뭔데? 간질 옛날로 그 나 뭘 좀 근데 저는 뇌전증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케이스가 좋아서 약 언니 그럼 더 위험하겠다. 진짜 시술하고 들어와 진짜로 부탁해 부탁
시설 가요 진짜. 시설에 간다는 의미를 언니 있잖아 지금 오갈 데가 없고 그래서 지금 그 남자친구랑 같이 지내시는 거잖아요. 네네. 시설 단체에 들어가서 평생 산다는 네. 게 아니고 내가 좀 독립하고 네.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냥 남한테 신세진다 생각해. 그리고 언니가 지금까지 힘들게 가족들 거느리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잖아. 아이들도 도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도와드리고 그거 이제 내가 조금 받는다 생각해. 네, 정이 들어서 이게 정인지 뭔지 뭐? 저기 저거 좋아. 초코파이 저거 하나 드릴게요. 정 들어 때문에 재미없어. 난 재밌어. 네, 초코파이 하나 드릴 테니까 먹고 정 뜨지. 아니 근데 진짜 이거 개소리냐? 저 막말해도 돼요 좀? 원래 내 스타일대로? 제발 해줘요. 아니 뭐 개소리냐고. 그게 정이야? 어? 맞는데도 정이 생겨? 와. 그냥 그런 걸 뭐. 언니가 사랑이라는 걸 이 사람한테 처음 받아봤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거 사랑이 아니야. 정말 처음 받아봤어. 씨발 내가 그냥 남자 소개해줄까? 아니. 아니 얼굴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왜 그래? 머리도 똑똑해서. 왜? 파이팅해 파이팅. 무서워? 그 씨발 새끼 번호 줘봐. 그게 아니라 그냥. 와 존나 밥맛 없게 생겼어. 그거 같아요. 저 처음 이렇게 사랑을 받아봐서 진짜. 내가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왜 착각을 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때려요? 손찌검으로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근데 그게 나를 때리는 게 아니고.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그걸 때린다잖아. 답없다 진짜. 답없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도 이상하지만 이해를 해주면 언니도 제정신은 아니야. 진짜 언니 제정신 아니야. 언니도 또라이야. 끼리끼리 만난다고 언니도 또라이니까 그런 병신하고 사는 거야. 미안해 대놓고 얘기해서. 나 원래 이러거든? 언니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장애인이면 장애가 있잖아. 어찌됐든 장애인이잖아.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뭐 돈 같은 게 안 나와요? 돈 같은 게? 그게 뭐예요. 저희가 그 사각지대라는 게 있는데 그 저희 집이 사각지대에 속해요. 왜? 사각지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봐봐 언니 그, 엄마 아빠 동생들 다 능력 안 되잖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죠.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분명히 돼요. 되는데 이게 이게 친척들까지 조사 나가면 친척들까지 왜 조사가 돼? 친척들하고 왕래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언니네 엄마 아빠가 친척들 왕래를 하냐고. 안 하죠. 이제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친척들까지 조사를 해요? 네, 나라에서는?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뭐 차가 있는지 차량이 있는지 집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차 없는 사람이 근데 나는 여기서 좀 팩트가 더 웃긴 게 친척들이 도와줘요? 아 연락 안 한대잖아. 우리 되게 잘 살았어요. 나는 지금 솔직히 그러고나 망했거든. 근데 친척들이 그렇게 많이 저한테 왔었어. 어렸을 때 나는 그때 어렸으니까 몰랐지. 근데 우리 집에 엄청 많이 왔던 친척들이 단 한 명도 안 오더라고. 그래야 다 등 돌려. 등 돌려요. 내가 거기서 어렸을 때 그게 몇 살 때 느꼈냐면 17살 때 느꼈어. 내가 내가 돈 졸라 벌어서 한번 보자 누가 웃는지. 이거 이 약물고 내가 살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이약 물고 열심히 그치. 살았는데 왜 김 사장님은 아직도 뒤통수 맞고 존나 슬퍼. 아 나 봤어. 네. 나도 봤어.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착하면은 안 되나 봐. 그런가 봐.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나라에서 또 조사가 내가 봤을 때 좀 잘못된 것 같아. 왜냐면 친척들은 도와주지 않거든. 근데 이제 뭐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나오죠. 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요즘은 복지카드 등급이란 게 자기 등급이란 게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나왔어. 갱신해야 돼. 나오는데 저희 여동생이 작업치료사인데 예전에 지금 이제 죽은데 그걸 작업치료사들이 등급을 내요. 근데 여동생이 저를 딱 보더니 5급이 나오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5급? 근데 그 이유는
장애가 있으면 그 있는 건 있는 거고 어떤 문이 어떤 게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거를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할 수 있냐 없냐를 봐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면 네. 그거가 이게 등급이 높아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5급이 나온대요. 등급이 낮아야 좋은 거죠. 높아야 좋은 거. 아, 높아야. 1급이어야. 그러니까 1급이어야지 좋은 거지. 숫자가 높을수록 혜택 받는 게 없는 거잖아. 1급이면 혜택 받는 게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급이 그러면 어.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괜찮아. 그리고 그 장애인 수당도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지금 다리만 불편해 보이는데 속 안에 들여다보면 간질도 있으시고 자궁경부암에 사실 약에 의존하면서 하시는 거네. 그리고 뭐 갑자기 이제 올해에 뭐지 그 갑상선 기능저하증도 오고 그리고 그 원래 그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소변 조절도 잘 안 되고 근데 그게 요실급이 이게 아니고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동년배들보다는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들이 점점 이제 망한 거고 먹어야 되는 것들이 점점 생기는 거고 시간을 가자. 그리고 이제 넘어지면 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그 뭐지 그 골감소증이라고 골다공증은 아닌데 그전 단계인 거죠. 그 뭐야 길 가다가 그럼 간질 때문에 혼자 아니, 저는 아직 그래 그런 적은 있는데 그게 약을 안 먹었을 때 막 돈 없어가지고 꼭 못 먹고 그럴 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쓰러진 적은 있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그럼 119 불러줘. 저는 다행인 게 주변에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요.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잠시라도 그게 되게 인복이라고 그럼 하죠. 그게 다 언니 복이야. 인복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 도움을 많이 못 받았어도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스치는 인연이라도 내가 그럼 이 방송을 최종, 통해서 또 좋은 네. 일이 있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 시설 가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 근데 전 진짜 왜 못 놓겠어 그 남자를? 가족을 떠나서 그 남자만 놓고 봐봐. 그 남자가 살고 싶어? 아니 아까 전부 빨리 남자 뛰라고 뛰고 나발이고 씨 집 주소가 뭐야? 일진 언니 간다. 남자래? 아니 그니까 아까 전 보는데 이러다 결혼까지 한다라고 내가 아까 전 봤잖아. 근데 이러다가 내년 아니 이러다가, 선생님들 보면은 비방하잖아 남자 뛰는 거. 언니 뭐라고? 쏙닥거리지 마. 뭐래? 아 그 안 뛰고 싶은 텐가? 아니 어. 부적해서 하나 써줄까? 일단 잠깐만 이거 그래, 뭐 알았어. 아무튼 정해봐. 일단은 이제 시설 가는 거로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치. 나 진짜 이거를 가면 카메라에 안 잡는다가 나는 시설을 너무 오래 가셨어요. 그 장애인 특수학교다 있느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떨어져가지고 고3 때까지 있었는데 거기도 근데 좋진 않지? 네. 근데 그리고 좀 그때는 어렸을 때고 지금은 성인이잖아.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그때 그런데 안에서는 성폭력이나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아요? 학대나? 그런 데서 상처 많이 받았지. 아. 오히려 그래 더 싫은 거 아니야? 나 또 울나 말해봐. 그래. 거기 험한 거 그게. 그러면 진짜 어떡해. 그러면은 진짜 그래서 그 남자 맞는 게 차라리 나니까 거기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정말 잘했거든요. 그 모습 기억하고 그냥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뭐지 장애가 있게 태어났어도 정말 축복받은 거죠. 정말 복받은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 사이에 가면 나는 비장애인이고 비장애인들 사이에 가면 장애인인 거고. 나는 그래도 언니가 잘 웃고 그래서 너무나도 보기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보이는 상처는 이제 눈에 보이니까 안타까울 뿐이야. 근데 그 일들은 저만 아니면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장애도 내가 원해서 가진 건 아니니까 그건 그래요. 그걸로 이기고 있는 거죠. 아니 그치 그거는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맞으면서도 거기가 편할 정도면 시설단체는 더 쓰레기라는 건데. 그러면은 있잖아, 그거는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거 아닐까? 개인이었어요?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관리하던 곳이었어요? 아유, 국가에서 그게 다 도관이 있잖아, 도관. 다 아닌데. 다 아닌데. 아, 진짜? 유명한데? 예, 네, 정말 유명한데. 도관. 커요, 완전 커. 영화 도관이 안 봤어? 완전 커. 도관이 커. 저는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여기 살아. 예? 여기 살아. 여기서 출퇴근해. 한 번에 가는 버스 있어. 회사까지. 뭐라? 언니네 집보다 낫거든. 네, 아무튼 그래서 아 몰라. 힘들면 전화해. 일로 와. 그냥 동생 하나 생겼다 생각하고 오라고. 나한테 전화해. 차 마시러. 차 마시러도 오고, 아니면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실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아니 우리가 오징어 먹으러 가든가. 그래. 아 그래. 그렇게 그래. 해가지고 힘들면 있잖아 연락하세요. 연락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아니 그래도 그냥 신세진다 생각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더 편하지. 나는 언제 생겼는데 뭐. 나 그날 그거보다 시기 어우 난 너무 와. 그래서 그 사진 원래 저희 엄마랑 너무 안 좋아서 보러 갔었어요. 저랑 너무 힘들어서 둘이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랑 사주 보러 갔다고? 네 갔어. 철학과? 아니 친척? 네 갔어. 무당집? 그래서 갔었는데 뭐래? 두 분 다 똑같이 제사를 안 지냈다 이거지. 제사도 안 지냈고. 그리고 야 그거는 조상의 벌전인지 뭔지 내가 보기엔 벌전은 들어와 앉아 있거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 받으시게? 아니요 제가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근데 있어요 대전에 똑같으신 분이 있어. 보살님 중에, 그러니까 무당 중에 그분은 전만 봐. 굳은 딴 분이에요. 왜 다리를 못 써. 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전만 봐. 근데 전부 잘 봐.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그게 잘못 받으면 또 안 좋다고 해서 만약 유튜브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유튜브 끊으시고 보지 마세요. 예. 이제 안 보려고 끊으시고 그 뭐야 진짜 시세 좋은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암 치료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사실상.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경과 치료.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질병들이 그치 갑상선 이런 것 좀 이제 좀 도움 받아서 고쳤으면 좋겠어. 아 약도 그러면은 언니가 지금 다 개인 사비로 하고 있는데 치료나? 그게 이제 그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훅 쓰러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저랑 되게 오래 알고 계신 교수님이어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국가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적용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받고 있어요. 다행이네. 받고 그걸로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제 사비 다 그냥 원래대로 사도 주고. 다들 다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럼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힘들었어요. 어두운 부분 있으면 밝은 부분도 있으니까 밝은 부분만 보고 빛만 보고 살았으면 그치. 좋겠어. 당연하죠. 그래야지. 아깝잖아요. 그럼 아니 아까운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아파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깝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언니보다도 용기도 없고 말은 이렇게는 하지만 언니한테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 정신적인 멘토가 되죠. 그래서 어디 가니까 그런 게 있잖아. 아니, 밝아서 좋은 거야. 밝아서. 그런 게 있잖아. 언니도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잖아. 나도 남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돼?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길 앞길을 알려주는 그런 직업이기는 하지만
언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배움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언니나 나나 그냥 똑같은 입장인 거야. 어 그래서 뭐 좀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 예, 내가 그래서, 이런 길을 갔는데 이랬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어. 앞으로 많이 이제 힘들어 봤으니까 누가 힘들다고 말하면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어. 봐봐. 저는 분명 봤을 때 힘들어 봐요. 나는 나도 좀 봐줘봐. 500원 낼게. 아무튼 뭐. 오늘 오니까 이게 이게 그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 좀 다음 걸로 했어요. 오늘 그래갖고 지금 다른 구독자 분들도 아야 오고 있어. 네, 그거 전보는 거 말고 좀 현실적인 아. 거를 좀 이야기 좀 하려고 사람들하고 이제 세상이 경기도 어렵고 더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네, 좀 이런 거라도 들으면 오늘 그래도 얘기하고 나니까 좀 어때요? 편해요. 근데...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내놓고 얘기한 적이 있어? 그냥 겉도는 얘기는 막 하자. 나 또 난 뻥까치는 줄 알았어. 겉도는 얘기. 거의 끝에도 아니 끝에도 끝에니까 송도니까 끝에도 끝 아니야 거의. 그래갖고 그러니까 지난번 어떻게 오실라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뭐 온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한두 달 있다가 문자가 와서 아 죄송해요 저 근무 중입니다. 그럼 이제 못 간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야. 근데 분명히 봤을 때 저걸 나랑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이제 왔나봐. 아, 아니 내가 간다 그랬어 처음에. 처음. 아 진짜? 어 내가 어 다리 어 불편해요. 아, 내가 갈게요. 내가... 선생님하고 내가 같이 갈게요 이랬어. 나 데리고? 아 근데 오, 제가 스스로 할게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가볼게요. 제가 스스로 할게요. 아, 혼자서 막 생각을 해줘. 뭐 틀려보려고 그러나 뭐. 별의 생각을 했는데 오셨잖아. 되게 신기했다니까. 간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그니까 나는 몸도 멀쩡한데 코앞에 가는 것도 힘들어. 기력이 딸려가지고. 근데 걱정은 됐죠. 이걸 방송을 타야 되니까 나는 정말 절실해 죽겠는데 네. 숨이 탁탁 막히는데 이걸가 아, 안 막히는데 얘기하실 때? 막아야 되나? 근데 어려우니까 그치? 어, 내가 숨을 잘 호흡했죠. 이러려고 이런 취지에서 만든 방송이고 또 그렇다고 원님 이름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 전화번호 나밖에 몰라. 아, 근데 나도 언니 번호 몰라. 근데 이거 보면서 좀 많이 아 다리 재미있대요? 아니 재미가 아니고 위로가 됐어요. 그럼 그러니까 언니 이야기가 나가면서 그러니까 위로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생겨. 되게 힘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어,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저, 맞죠? 어. 공감대 형성하는 거야 사실상. 인생과 똑같아요. 네. 돈이 많든 적든 다 걱정거리는 있어. 근데 사람들의 걱정거리 대충 이렇게 다 몇 명이 살펴보잖아요. 거의 비슷해. 그치 거의 비슷해. 그래 어. 나도 있잖아 걱정거리. 나이는 어리지만 산전수전 공중전 나도 다 겪고 살았거든. 저도. 근데 진짜 있지 나는 자살 시도도 엄청 많이 하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별의별 짓 나는 뭐 어떤 그러니까 힘든 일을 생각보다 많이 겪었어. 근데 무당이 되고 나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일을 겪었나 보다 그러니까 인생 공부를 했나 보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위안을 삼았지. 그러니까 저도 죽고 싶은 생각이야 들 때가 있죠. 당연히 들지 모르겠어. 근데 그건 있죠. 딱 10년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1년만 버텨보자. 1년만 버텨보고 힘들다고 말하자. 내가 일단 견뎌보자. 그러다가 3년만 더 붙여보자. 아니 근데 그거는 언니랑 나랑 좀 차이기는 하지만 나는 힘이 들면 전에는 말은 안 했지만 나 이제 힘들면 힘들다라고도 말을 해.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얘기라도 하고 나면 속이 좀 내려가더라. 언니 내가 꼭 도움이 아니고 나 오늘 이래가지고 짜증났고 저래서 화났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좀 내려앉는 거야. 얘기를 저도 엄마한테 하죠. 엄마랑 제가 표현은 좀 많이 해. 네,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엄마는 감당을 못해요. 내가 제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하고 그리고 그것도 받아봤어요. 상담 치료도 받아봤어요. 언니 혹시 아니면 심리 치료 상담, 심리 치료나 이런 거 있잖아. 집에서 전화로 하는 재택근무 같은 거 그런 것 좀 한번 알아봐봐. 그러면 언니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자격증이죠.
아까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어, 해서 좀 해봐봐. 왜냐면 그러면 또 평생 직업이 되는 거고 저도 그게 언니가 또 위로를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꼭 무당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로 하면서 그렇게 또 풀어먹을 수도 있는 거야. 남의 이야기 들어주고 내 이야기 또 해주고 또 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힘들었지만 이 사람 용기를 얻고 또 삐뚤어진 길로 안 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 거니까 그치? 예전에 고시원에서 지내고 다 나와서 지냈었는데 그때 아까 선생님이 그 말씀하셔서 좀 뭐? 놀리게 됐어요. 어떤 거? 그 상처가 보인다고 할 때 여기서 그거 뭔 상처? 그거 시설? 그 얘기할 때 근데 고시원에서도 지내고 다 지냈는데 몸이 불편하 저는 이제 행동 반응이 적잖아요. 근데 또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쓰레기 버려진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있잖아. 이거는 인간적인 것보다는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안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지도 몰라. 언니가 아픈데도 안 아파요, 괜찮아요, 참잖아? 그럼 사람들이 언니가 그냥 다리는 좀 불편한데 긍정적이네, 쟤 행복하네 이렇게만 알아. 어? 그래서 자꾸 표현하라는 거야. 꼭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러면 진짜 하다못해 지나가는 스치는 인연에 도움을 받아서 언니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한 번씩 고비도 넘기고 뭐 그랬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그런 귀인이지만 내가 표현을 했을 때는 평생 내 옆에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언니가 해나가는 거야. 스스로가. 네, 못했어요 저는. 아니 이제부터 하면 돼. 그때는 가족들을 못 버렸으니까 지금도 그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치,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진짜 하나하나씩에 그러면 나 이제 힘들다라고 표현도 하고 도움도 요청해보고 아니면 떠들어 그냥 친구든 뭐든 주변이든 뭐 동사무소든 아 저 힘든데 이게 왜 안 돼요? 이래봐. 아 나는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고 옷 갈 데도 없고 힘든데 내가 왜 이런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정작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언니잖아.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소리를 내라고. 그거 있죠. 여기 이렇게 서류상만 딱 만들어놓고 거주하는 게 아닌데 거주한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차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힘들다라는 표현이 꼭 주변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그런 시설이든 뭐 동사무소든 나라 기관이든 해가지고 뭐 꼭 거기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어도 뭐 금전적인 도움이 됐던 뭐 식품의 도움이 됐던 뭐 치료의 도움이 됐던 그런 도움이라도 받으면 언니 삶이 조금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치료에 대한 거는 이제 병원에서 그래 뭐 어찌됐든 하고 있다고 하니까 150만 원 가지고 언니 지금 언니네 집 다섯 식구야. 아 근데 그게 이상한 게 분명히 동생들은 진짜 많이 벌어요. 근데 그거는 다 이제 자기들 살긴 살겠지. 그리고 남동생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돈이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 돈이 없어. 엄마도 마찬가지.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저는 진짜 분명히 150만 원 벌어요. 근데 남들이 보면 몇백 원 버는 줄 알아요. 이게 쓰여지는데 그게 되게 희한해요. 그리고 딱 버는 만큼 그게 있다? 딱 쓰는 돈을 벌어도 벌어요. 다 나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100만 원을 벌어도 모이는 사람이 있어. 아니 언니 모으면 뭐해? 누가 뺏어가는데? 그게 딱 되면은 아빠 뭐 엄마 뭐 이래서 퇴직금까지 싹 다 털려야 끝나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저는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했던 얘기 또 하게 하지 마. 언니가 마음부터 먹고 하나하나씩에 그러면은 봐봐 모든 거 봐서 결론은 돈이야. 그럼 어떻게 직업을 가져야 돼? 직업을 가지는데 몸은 안 좋아. 하루 이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평생 직업으로 투잡을 가지면 더 좋잖아. 편하게. 근데 내가 보기엔 언니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
어? 네. 어, 그리고 언니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남의 가슴 아픈 것도 알고 남의 마음도 좀 잘 읽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심리치료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해서 해주는 그런 상담가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게 꿈이었어요. 작가 되는 거랑 원래 글 쓰는 거. 오, 맞아, 맞아.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거랑 아니면은 상담사. 어, 그런 거 해서 좀 소통하는 직업을 하셔봐도. 공부를 좀 해야겠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옛날에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많이 애써주시긴 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너 머리 좋은데. 그래서 국문학과 가고 싶어 했으니까. 국문학 아니면 문예창작학과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때는 공예학번들이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학교 늦게 들어와서 특기적성으로 뽑을 때. 네. 아, 네. 그때 그래서. 근데 그때 뭐였죠? 복도 갔다. 그때 못 갔어요. 그래서. 일단 네, 이거 끝내고. 네. 아무튼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내가 킨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이해해 주세요. 아, 네. 원래 성격이 원래 불 같은데 방송하면서 많이 참고 있는데.